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이수진 의원입니다. 국민의힘의 예산심사 거부, 실종된 집권 여당을 찾습니다. 집권 여당 국민의힘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이유로 정부 예산안 심사 거부 의사를 밝히는 초유의 사태가 일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해 책임을 지라는 국민 요구에 집권 여당이 국가 예산을 볼모로 잡는 무책임한 자해 정치를 행하고 있습니다. 전대미문의 사건입니다. 가히 집권 여당 실종 사건입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집권 여당은 어디로 갔습니까? 국가 예산을 통해 지켜야 하는 국민의 삶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대통령의 고교 동문 후배 장관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까? 이럴 거면 왜 집권 여당이 됐습니까? 그저 권력을 잡아 그 권력을 누리며 눈에 가시인 야당을, 언론을, 노동자를 때려잡기 위함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강조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는 이상민 장관 방탄을 위해 버릴 수 있는 헛된 약속이었습니까? 국민께서 부여한 권력은 무거운 책임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보좌 정당이 아니라 집권 여당임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